형 요즘 그래가지고 그 전참 씨에서 그 매니저도 잘 챙겨주고 그래. 스윗 가이? 형광이가 네. 스윗 가이인 건 확실한 게 우리 그때 이제 같이 신현이 같이 녹화하면서 꽤 오래 했는데 보니까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잘해. 아 잘해요. 남자들한테는 잘 안 해. 또 뭐 작가분들한테도 잘하고 여자들한테는 잘하는데 남자들한테는 그럼 안 돼. 장훈이 형은 남자들한테 진짜 잘해. 남동생도 엄청 챙겨줘. 근데 여자들한테 진짜 못하거든. 내가? 응. 야, 잠깐 뭐가 나? 남자한테 잘하고 여자한테 못하는 장훈이 형이랑 여자한테만 잘하고 남자한테 못하는 성광이 형. 나 여자한테 그렇게 못하지 않는데? 에이 무슨 소리야. 내가 우는 스텝만 몇 명으로 야, 너, 야 너한테 잘하잖아. 어, 난 어? 장훈이 형이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. 술자리가 처음 갑자기 저를 날 부른 거야. 나한테 야 내가 너한테 반했다. 아이 주접을 태그가 아니 들었잖아요. 헬스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말 했어. 야 취향이 어떻게 된 거야. 니들이 더 잘하잖아. 내가 그런 말 할 사람이야? 그러니까 나도 이상했어. 아 말도 안 돼. 너 취해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어. 뭔 소리야. 너 취했다고. 아니야 지난번에 문세윤한테도 나 너한테 반했다. 이 형 진짜 술 취하면 애정 표현 엄청 잘해. 이 형 진짜 술 취하면 애정 표현 엄청 잘해. 하이. 석천 형. 엄청 좋아요, 저. 석찬이 형! 전화할게. 야, 이 세계의 스캔들 나오겠는데. 석찬이 형이라? 아니, 뭐, 뭐지. 형도 되게 반할 것 같아. 하지 마! 하지 마!